지난 시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야곱의 열두 아들 그러면 다 그놈이 그놈 같다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각자 자기가 받는 축복의 분량과 그릇이 다 달랐음을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은 열두 아들들에 대한 미래에 관한 예언인데 그 미래는 옛날에 살았던 과거를 통해 또 지금의 모습을 통해 흘러나가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볼 이 야곱의 아들들의 축복 장면을 살펴보면서 과연 축복이란 무엇인가, 예언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첫째 시간인데요. 축복은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시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르우벤은요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금수저를 물고 나온 아들이거든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다른 형제들보다 축복이 두 배 세 배 몰려올 것인데. 그리고 르우벤은 여기서 보면 탁월하고 능력이 많고 실력이 좋았다 그럽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르우벤을 표현할 때 물의 끓음같이 거칠게 행동하고 또 아주 굉장히 또 호색적이었습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첩, 그러니까 자기의 그 서모와 통관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입니다. 오늘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아버지가 이렇게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아버지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아주 큰 상처를 준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의 축복이 나중에 이 넷째 아들 유다 그리고 열한번째 아들 요셉에게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로요, 르우벤 지파는 역사 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축복은 첫째 책임감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은 장자로서 태어날 때부터 권능도 있고 아주 그 금수저를 물고 능력도 좋았지만 이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그리고 정력대로 그렇게 살자 장자권이 결국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조건과 환경 이런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은 뭐 없으면 없다가도 있으면 뭐 좋은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르우벤처럼 실력이 좋고 뭐 능력이 좋고 한다 할지라도 르우벤처럼 이렇게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호색적이고 감정과 정욕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한순간에 능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실수로 인해 정욕으로 인해 무너진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언론에서만 봐도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언론 이면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도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질 그릇이냐 이런 것을 많이 따지지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한다고 합니까? 깨끗한 그릇. 그러니까 교만하고 방자해서 이 장자의 직분을 망각해버린 르우벤을 하나님은 저버리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또 누구에게서 배우냐면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는데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가 나옵니다.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 형제들이 세겜에서 자기 누이가 이제 성폭행을 당하자 그 동네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성폭행한 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하룻밤에 다 죽이는 겁니다. 엄청난 피바람이 불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은 자식들이 이제 흘린 그 피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들이 저주를 받고 나눠지고 흩어질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 시므온 지파는요, 이 야곱의 이 예언대로 가장 이 열두 지파 중에서 인구가 가장 작은 이 지파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유다 지파 땅 옆에서 간신히 옆에서 붙어서 살면서 결국에는 사라져가요, 없어져요. 특히 이 시므온 지파는 광야 생활하던 40년 기간 동안에 음란과 우상 숭배를 짓는 바람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심판하시고 가장 많이 죽은 남자가 이 시므온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째 아들 르우벤과 둘째 아들 시므온 통해서 뭘 배우냐면, 이 아들이 첫째라고 둘째라고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보고 그런 것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이 되지 않은 채 자꾸만 우리가 그래 겉으로 보이는 그런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내가 깨끗한 거는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렇죠. 축복만을 받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일에 있어서는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열쇠는요, 이미 우리 과거 속에 다 들어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을 통해 보면 우리 과거 속에 이미 다 들어와 있던 그 모습이 그냥 지금 현재 나오는 것뿐이에요. 뭐 별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축복을 받기 이전에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 있는가, 깨끗한가, 정결한가, 그 축복을 내가 받아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욕심과 정욕과 내 감정이 앞서다 보면 축복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욕심대로 또 써버리고 흥청망청 할 터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셋째 아들 레위 지파에서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똑같이 시므온과 레위 혈기가 왕성해서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똑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레위 지파는 조금 달랐어요. 레위 지파에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고 아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 제사장 지파가 나중에 이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람들이 다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막 타락하고 그랬을 때 이 레위 지파는요, 모세 옆에 서가지고 반역자들을 같이 처단하고 모세를 돕고 또 하나님의 정의의 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사용하셔서 평생 이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집례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이 제사장 지파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 별다를 게 없다니까요.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폭력으로 휘둘렀습니다. 똑같은 끔찍한 피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포된 죄에 대한 예언이 뭐냐면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받긴 받았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스스로, 좀 세상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스스로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조금 이전에는 부끄러운 죄를 지었지만 이제 그들이 광야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집례하는 거룩한, 그렇죠, 하나님의 쓰이는 도구로 사용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예수님 배반했어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의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가룟 유다는 순간 이 돈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뿐이지만 베드로는 세 번이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저주하고 욕하고, 그죠,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는 아주 이런 배은망덕한. 근데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가룟 유다는 후회는 있었어요. 후회는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깊은 회개를 통해 나아가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과거의 베드로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그 베드로 사도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변화되게 하는 그 시점,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 성령 받고 그 변화되는 그 포인트에 무슨 말씀을 하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인생이 변한 그 시점의 포인트가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레위 지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도 과거에 범죄한 모습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고 성결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시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같은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 오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이제 고백록 그거는 이제 컨페션이라고 해서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그런 책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회개를 할 때 이렇게까지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아기 때 생각도 안 날 터인데 아기 때 엄마 그 젖꼭지를 이빨로 세게 물어서 입으로 세게 물어서 엄마를 아프게 한 죄 뭐 그런 것까지 다 회개를 해요. 그리고 형제들이랑 싸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엄마의 젖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발로 차고 혼자만 물고 있었던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 그런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조금 절실하게 좀 간절하게 좀 애타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능력과 뭐 첫째냐 둘째냐 탁월하냐 못하냐 그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깨끗한 그릇인가 그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루벤과 시몬, 레위 셋 다 똑같이 큰 죄인이었지만 회개한 자는 결국엔 예배를 집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근데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간 자들은 결국엔 역사의 뒤안길에서 상해라지게 되고 그 예언대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작은 죄악까지도 생각나시는 대로 저 주님 앞에 회개도 좀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내가 깨끗한 바다 귀하게 쓰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레위 지파 같은 축복의 은혜를 우리한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